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김치 볶음밥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김치 볶음밥이 또 제일 간단하고 맛있고 그래요. 계란은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또 두 개 있으면 더 맛있고 그래요. 굳었습니다. 이렇게. 자, 밥은요. 이렇게 완전히 냉장고 안에서 식어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. 전자레인지가 있으시면 살짝 돌려서 볶음밥 하시면 좋고요. 이걸 이대로 후라이팬에 이렇게 넣고 하려면 주걱으로 누르면 이거 잘 안 부서지거든요. 약간의 물? 자, 물 약간만요. 이거 전자레인지 없는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. 전자레인지 있으면은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시면 아주 제일 간단해요. 근데 없으면은 이렇게 딱딱해진 밥을 물을 조금만 한 두세 스푼만 넣고요. 이렇게 부숴줍니다. 그러면 밥알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. 완전히 가루 만들지는 마시고 살살 밥알이 떨어지도록 해주면 돼요. 김치는 또 1인분 정도 볶는 데는 그냥 이 정도 대충 썰어서 먹던 김치를요. 스텐컵이나 컵 같은 데다가요.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굳이 냄비에다가 손에다가 김치 물을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. 요 한 컵을 만드시면 돼요. 자, 부족하면 이렇게 김치가 너무 짜면 좀 적게 넣으시고요. 김치가 안 짜면 좀 넉넉히 넣으시고 또 김치의 그 신맛의 강도에 따라서 또 집집마다 김치의 맛에 따라서 김치 볶음밥의 맛도 달라지거든요. 자,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한 두 스푼 넉넉히 넣을게요. 기름이 달궈지면은요 계란을 한 개 넣고 이제 후라이를 해줄 겁니다. 위에다가 소금을 한 꼬집만 뿌려줄게요. 밑으로 바삭하게 구웠으면 이제 덜어내겠습니다. 이렇게 남은 기름에다가 양념을 넣겠습니다. 김치가 아주 맛없다 가상하고 제가 넣는 겁니다. 김치가 맛있으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되는데요. 숟가루를 좀 작게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굴소스 있으면 굴소스로 하셔도 돼요. 근데 굴소스가 없으면요.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설탕 반 스푼 아니면 올리고당 뭐 꿀 다 좋아요. 좀 있는 거 넣으세요. 볶아줍니다. 김치 신맛 잡는 거는 그래도 설탕이거든요. 이렇게 좀 볶아준 다음에요. 자, 이거 맛을 한번 보세요. 맛있으면서 약간 짭짤하면 되거든요. 근데 여기다가 김치가 너무 짜면은 간장을 조금 줄여주셔도 되는데요. 밥이 들어가면 오늘 밥은 제가 한 대접을 준비했거든요. 밥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니까 간장은 이 정도로 씻어야 됩니다. 김치를 볶아줬으면요 아까 밥 있죠 이거 밥이 이제 따뜻하게 녹록하게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. 불을 조금 세게 해서 볶겠습니다. 이제 밥이 다 됐거든요. 근데 여기서 드셔보시고요. 밥의 양에 따라서 이게 좀 싱거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싱겁더라고요. 먹어보니까.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소금 간을 조금 해주고요. 많이 싱거웠거든요. 밥이. 그리고 마지막에는요. 김가루 뿌려주겠습니다. 평상시에는요, 계란 후라이보다는 사실은 이런 계란을요, 이렇게 스크램블해서 같이 섞어주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후라이드하고 스크램블하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. 다 됐습니다.
알겠습니다. 이제 참기름을 넣고요. 불 끄고요. 만약에 굴소스 있으면은 간장 같은 거 안 넣고 굴소스 하나로만 끝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참기름을 반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다 됐죠? 이제 담으면 됩니다. 담아보겠습니다. 계란을 넣었지만 또 한 개 올려보겠습니다.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